수비는요, 힘을 빼고요.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구부리고. 딱 잡고 계세요. 자, 여기서 공이 빵 날아오는 순간 리듬을 맞추면서 공을 스윙이 나가면서 때려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가면서. 자, 빵, 땅. 땅, 땅.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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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이렇게 힘 딱 이렇게 들어가서. 자, 공이 쭉 들어오면, 여기서 쭉 들어오면 이 스윙이 땅 이렇게 밀려들어요. 하나 쳤다 쳐. 하나 쳤다 치고 또 와. 또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몸쪽으로 계속 파고 들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는 거예요. 네. 힘을 빼고 공이 오면 여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힘 빼고 들어오면 마중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중을 나가면서 치는 거예요. 치고 딱 왔는데 공이 빠르게 쭉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톡 하고 해가지고 빼주는 경우. 네. 수비는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공이 오는 대로 해줘야 돼요. 이거를 억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강하게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각선을 틀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왜? 인체 구조상 이게 자세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쪽으로 파고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틀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이 어디로 갑니까? 가운데로 가요. 가운데로. 여기는 앞사람이 서 있겠지? 바로 땅 하고 때려 맞는 거예요. 그냥 오면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그렇지. 직선으로 퍼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왼발 디디면서. 그렇죠. 왼발. 땅. 그렇죠. 왼발. 그렇죠. 왼발. 자, 상체 틀지 말고. 정면 보면서. 땅. 그렇죠. 땅. 자, 이쪽으로 오면. 자, 오른발 디디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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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가요, 움직이면 안 돼요. 상체가. 아니요. 그렇게 가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공이 빠르게 훅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발을 여기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가면 앞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공이 들어오고 내가 들어가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자, 준비. 땅. 그냥 편하게. 공이 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친 거예요. 공이 일로 왔기 때문에. 공이 만약에 이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 땅 하고 있다가 땅, 땅. 그냥 이렇게 치면 돼. 제가 지금 화쪽을 안 쓰잖아요. 백으로 거의 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땅, 땅. 땅, 땅. 스냅 연습은 따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냅 연습하고 우리 이제 선수들이 많이 하는 그 무거운 라켓 같은 거를 들고 계속해서 때려주는 연습,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다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치는지. 이쪽 그냥 편하게 이렇게 치면 돼요. 저쪽으로. 그러면 저 사람이 가서 뭘 하겠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때리고 나서 저쪽 가서 이쪽 대각선을 때릴 수 있을까? 못 때리죠. 네. 자, 때려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땅, 땅 이렇게 치면 이거 대각선 못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러면 여기는 없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또 각도는 이렇게 좁히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세 개. 하나, 이쪽, 둘, 여기 세. 드롭까지.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딱 쳐서 공이 잘 들어간다. 그러면 상체가 쑥 쏠리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이유가 없지. 왜? 여기는 오지 않거든. 여자들 특히. 그러면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자, 한 발 쑥 들어가서 여기에 자리를 잡아주면 저기서 드롭이 툭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에서 붙이든지 뭐 일로 빼주든지 뭐 걸든지 하면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말로는 쉽지만 굉장히 어렵죠. 정확한 스트로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 치면 무조건 여기, 치면 여기, 뭐, 여기서 이제 약간씩의 이동이 필요하고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를 하지를 않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그 다음 빠르게. 강한 거는 제일 나중에 하면 돼요. 너무 약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코스를 정확하게 공략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네모 안에, 이 코트 안에 공식이 어느 정도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다 치면 어디다 오고, 어디다 치면 어디다 오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패턴 연습하듯이 툭툭툭 연습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걸 얼마나 좀 빠르게 좀 쳐주느냐. 빠르게 치면 칠수록 상대방이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한 거. 그게 마지막이죠. 뭐 제가 빼먹은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이해되셨어요? 좀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볼을 가지고 막 때리면서 하면은. 절로 빼주고.